이번 시리즈에서는 2020년부터 진행된 생물 다양성 관련 여러 가지 국제 협약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2020년도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그 부속서를 살펴보았으며, 2021년도 주요 내용으로는 람사르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 많은 환경 협약의 생물 다양성 관련 규정과 활동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흔히 환경협약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계유산협약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등 많은 국제협약이 생물다양성 규정을 두고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생물다양성 관련 규정을 둔 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외로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협약에도 생물다양성 규정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이며 왜 무역협정에 생물다양성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자유무역협정 또는 FTA란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 간의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서로 낮추고 없애기로 약정하는 협정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다는 뉴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상대방 국가의 상품을 더 쉽게, 싸게 구입할 수 있어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은 교역에 그치지 않고 투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법 규정을 서로 조화시키기도 합니다. FTA의 생물 다양성이나 이익 공유 규정을 두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과 이익 공유 규정의 중요한 부분을 FTA 당사국끼리 일정 부분 합의하여 맞춰두면 이후 FTA 당사국 간의 관계 또는 교역에서 생물 다양성이나 이익 공유 등이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며 원만하게 해결하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다음 화부터는 3화에 걸쳐 한국이 체결한 몇 가지 FTA와 협정 내 생물 다양성과 이익 공유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화에는 한중 FTA의 생물 다양성 관련 규정을 소개할게요.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